자,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로 가보도록 합시다. 182페이지. 자, 통일신라의 불교는 아마도 이제 불교가 들어온 지 한참 됐으니까 거기 보시면 이해 기준이 확립되었다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라는 표현이 있죠. 이해 기준이 확립됐다는 건 그 전까지 들어왔던 불교를 한번 정리했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는 당연히 원효하고 의상 이겠죠? 또 원효 의상 나오면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승려 두 명이서 유학길을 떠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중간에 이제 노숙을 하게 되고 목이 말라서 주변에 더듬더듬 해보니까 물이 있더라. 그래서 마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뭐였어요 그게? 해골에 담긴 그 썩은 물이었죠. 그래서 그 스님은 그 물을 마신 승려는 깨닫게 되죠. 승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불교 용어거든요. 일체유심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스님이 깨달은 건 뭐였어요? 모든 거 마음먹게 따라 달라진다, 달려있다. 네,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승려가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 원효. 자, 두 명이 같이 유학길을 떠났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명은 유학을 갔다 왔겠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의상. 그래서 원효와 의상. 자, 그럼 이제 원효와 의상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원효와 의상은 일단 신분이 다르죠. 원효 같은 경우는 육두품. 그리고 원효와 의상 둘 다 통일신라 중대, 그러니까 통일 초기, 통일을 막 했을 때 그때쯤의 승려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네, 그때쯤의 승려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로 무열왕 문무왕 때의 승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아까 우리 원효가 깨달은 거, 모든 거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달려있다, 그거를 깨닫고 그 불교 용어를 일체유심조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원효의 업적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불교 이해 기준을 확립하게 돼요. 불교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 자, 그 전까지 나왔던 불교 서적들을 다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불교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리를 한번 정리했다. 이때 쓰여진 책이 대승기신론소, 그 다음에 금강삼매경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강삼매경론. 자,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이건 이제 뭐 논문, 논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교를 한번 정리한 책이구나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불교의 종파를 융합하게 되죠. 자, 이 당시에는 교종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교종도 종파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특히 중간파와 유식파 뭐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하자. 자, 그럼 불교를 융합을 할 건데 일단 불교를 융합하는 어떤 사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로 융합을 하겠죠. 그게 일심사상의 바탕을 둔 화쟁사상이죠. 일심은 하나다,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뜻이고 그거에 바탕을 둔 융합이 중요하다. 그게 화쟁사상이에요. 그래서 일심사상에 바탕을 둔 종파융합사상은 화쟁사상이고 이 화쟁사상을 책으로 정리를 한 게 십문화쟁론이라는 책이에요. 십문화쟁론. 자, 화쟁사상을 10문, 10개의 문장으로 쉽게 표현, 서술한 거죠. 그게 10문 화쟁론이라는 글이다. 자,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 시대 승려들쯤 되면 불교의 대중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자, 그러면 불교의 대중화에 있어서 원효가 주장한 거는 아미타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타신앙 다른 말로 정토종이라고 하는데, 자, 이 당시에는 주로 교종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교종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종파가 교종이죠. 그러면 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여유가 좀 있고 글도 좀 알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누가? 귀족들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를 믿긴 해. 근데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도 많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이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효가 제시한 거는
불교를 다 믿을 수 있게 그리고 불교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불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불교를 좀 쉽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불교의 대중하고 그게 아미타 신앙인데 그러면 이 아미타 신앙을 주장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네 공부 안 해도 돼. 굳이 경전 연구와 안 해도 돼. 그냥 주문만 외우면 너네 누구나 불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극락, 극락이면 이제 천국이죠. 지금으로 하면 천국 뭐 이상향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요. 일반 백성들이 불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자,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주문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주문이에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는 불교는 다신교니까 부처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부처가 있다고 그랬죠. 미륵불도 있고 미래불 미륵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처럼 이 부처는 극락,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예요. 그래서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옥을 관장하는 지장보살도 있고 불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부처의 종류는 다신교인데 여기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건 극락, 그러니까 천국을 관리하는 그런 부처고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건 불교적인 용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누구누구에게 간다, 귀의한다, 가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미타불에게로 갈 거다, 가고 싶다 이런 거를 주문으로 외우면 누구나 다 불교를 깊이 있게 뭐 이런 교리를 막 연구하지 않더라도 불교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백성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이론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아미타신앙.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했는데 원효는 원효가 주장한 불교의 대중화는 아미타신앙 또는 정토종 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성종을 창시하게 돼요. 법성종을 창시. 자, 법성종도 종교의 하나의 종파라고 보시면 돼요. 교종 중에 하나의 종파인데 법성종을 개창 또는 뭐 창시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쓸까요? 무예사상을 강조하죠. 무예사상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예사상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얘기해요. 좀 더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이 원효는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무예가를 부르며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널리 전파했다. 그러니까 소성거사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거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속인이에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평민 뭐 이런 뜻인데 스스로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부르며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며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예사상. 무예는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원효 같은 경우는 스님은 원래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결혼을 했죠. 그리고 설총을 낳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제 파괴를 한 거죠. 어떤 틀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예가를 지어 불렀다라는 거. 이게 바로 원효의 여러 가지 업적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교 이해 기준 확립, 그 다음에 종파 용합,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에서는 아미타신앙, 정토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효가 이때, 이제 신라 통일이 막 됐을 때쯤이면 비슷한 시기에 의상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의상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의상. 자, 의상은 진골 출신이고, 주로 의상이 어느 왕 때 주로 등장을 하냐면 문무왕 때 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무왕 때 문무왕이 어떤 승려한테 뭘 물어봤다. 그러면 그 승려는 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의상은 우리 아까 유학 갔다 왔다 그랬죠. 이 사람은 진골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 유학 갔으니까 엘리트 유학파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라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봅시다. 자, 의상 같은 경우는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돼요. 화엄종을 개창, 창시. 그러니까 화엄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는데 이 앞에다가 해동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식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동 화엄종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화엄종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화엄종을 개창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화엄종을 개창하고 여기에다가 이 화엄종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화엄 일승 법궤도라고 하는 책이죠. 사실은 밑에 끝에 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표, 그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자, 한 장 넘기시면은 184페이지 오른쪽 위에 거기 뭐 나선형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네모네모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화엄종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한 화엄 일승 법궤도. 도가 그림이니까 약간 도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화엄 일승 법궤도고 이 화엄 일승 법궤도에는 자, 전제왕권의 확립을 뒷받침했는데 요 화엄일승 법궤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 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거, 많이. 그 다음에 다, 많이, 일, 하나죠. 자, 여기서 일이라는 건 왕을 상징하는 거고 다라는 건 백성을 상징하니까 왕은 백성에게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왕에게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이 백성과 통한다. 그러므로 왕권의 확립에 기여를 하게 된 사상.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통하고 있고 백성들은 왕한테 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왕권 강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제 왕권의 확립에 기여했던 게 바로 이 의상이구나라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교 교단 성립. 자, 의상 같은 경우는 많은 절을 짓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통일신라죠. 이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불교 교단을 성립시키게 된다. 자, 그러면은 요 의상이 만들었던 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석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부석사, 낙산사, 봉정사 뭐 여러 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부석사라고 하는 절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부석사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뜬 돌이란 뜻이에요. 뜬 돌, 부석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이 부석사와 관련해서 선묘낭자 설화라고 하는 게 있죠. 선묘낭자라고 해서 이 여자는 이제 중국 여자인데 의상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의상을 사랑하게 된 거지. 그런데 의상은 스님이니까 뭐 제자 정도로 다뤘겠죠. 그랬는데 이 의상이 어느 날 갑자기 신라로 돌아오게 되자 선면왕자가 의상을 보지 못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의상을 지키는 뭐 수호신? 뭐 비슷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 의상이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뭐 절을 짓고 이렇게 이제 불교 교단을 정립할 때 이 부석사를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이 지역 이 땅에다가 절을 못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게 되자 선면왕자가 나타나서 부석, 돌을 이렇게 땅에서 띄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뜬 돌. 그래서 지금도 이 부석사 저기 안쪽에 가면은 돌이 그 뜬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전설이.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뜬 돌은 아닌 듯. 하지만 뭐 뜬 돌이라고 하니까 뭐 믿는 걸로, 그런 걸로. 자, 어쨌든 그게 바로 부석이어서 의상에 만든 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원이구나, 절이구나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절과 많은 제자와 이렇게 이제 길러냈던 게 바로 불교 교단 성립의 의상. 자, 그리고 불교의 이 시대에는 불교의 대중화가 항상 따라온댔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봅시다. 자, 의상은 불교의 대중화에서 어떤 사상을 중시하냐. 물론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이 아미타 신앙에 또 바탕이 돼서 연결시켜서 아미타 신앙뿐만 아니라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게 되죠.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음보살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관세음보살이죠. 그게 사실은 나무관세음보살이에요.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의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부처는 이 이제 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원을 빌잖아요. 그러면 관음보살이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역시 나무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에게 간다, 귀의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관음신앙, 관세음보살에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소원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과 그다음에 나무관세음보살 이런 게 이제 일반 백성들이 불교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불교의 대중화 관음신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의상을 다시 보면 화엄종을 개창했고 화엄일승 법궤도 그다음에 왕권확립에 기여하게 돼요. 전제왕권확립에 기여했다는 건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줬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부석사 등 여러 절들을 짓고 제자들을 길러내서 교단 성립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에서는 관음신앙, 관음신앙을 강조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승려로는 원효와 의상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승려는 두 개의 업적이 비교가 잘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업적을 잘 비교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 두 명 더 있어요. 두 명 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사람이 한 명은 원측. 자, 185페이지 위로 올라가시면 원측 나오죠? 원측 그리고 해초. 이렇게 두 명 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원측 하면은 유식불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식불교. 자, 그래서 원측은 유식불교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유식불교의 대가였는데 어느 정도 대가였냐면 원래 중국에서 유식불교의 대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토론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유식불교의 대가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서명사에서 강의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식불교의 대가인 현장의 제자인 규기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의 유식불교의 대가와 서로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대가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측 해밀심경소를 저술했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초. 해초는 자, 이 당시에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이죠. 그래서 인도에 천축국, 오천축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오천축국이 뭐냐면 부처가 고행을 했던 말하자면 불교가 부처가 수행을 했던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수행을 했던 다섯 개의 나라에 이 사람이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행문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기행문이 왕오천축국전, 오천축국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오천축국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 지금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 있냐면 이게 발견된 곳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견한 거 아니고요. 이게 발견된 게 중국의 둔황 석굴 사원이에요. 아이고, 중국의 둔황 석굴 사원에서 펠리오라고 하는 프랑스의 탐험가가 이거를 발견해서 자국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전해지게 된 게 바로 이 해초의 왕오 천축국전.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여기 이제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에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김교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고대 불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선종의 도입이라고 나와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원효와 의상의 화엄종이라든가 법성종이라든가 아까워까 그리고 보덕의 열반종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죠. 그런 종파들은 교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의 종파를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교종이라는 종파가 있고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어떻게 다르냐. 지금까지는 교종이 유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중국에서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선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선종이 도입이 된 거죠. 거기 보시면 7세기 통일 전후에 전래됐었고 자, 그러나 교종이 너무나 위세가 컸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다가 신라 말기가 돼서야 선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 중대까지는 교종, 신라 하대로 가면 선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종의 도입 나와 있고 지금 제가 교종 선종을 설명할 건데 여러분 책에는 187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이걸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교종은 주로 언제 유행했던 거냐면 여기는 신라 중대에 많이 유행을 했던 거고 여기는 신라 하대에 주로 유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교리를 보면은 교종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는 경전을 연구하거나 그 다음에 교리를 연구하거나 경전이나 교리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전이나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그런 내용이면 선종은 참선이나 수행을 강조하죠. 참선이나 수행을 강조하는 게 바로 교종 선종. 자, 그다음에 여기. 자, 그러면 신라 중대에 주로 누가 많이 믿는 종파냐? 여기서는 주로 귀족 중심의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그래서 주로 왕족이거나 왕실이거나 귀족들이 주로 많이 믿는 종파가 교종이에요. 자, 그런데 선종은 신라 하대에 등장한 호족이거나 일반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종파가 바로 선종이죠. 그래서 약간 믿는 계층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영향을 보시면 주로 이제 귀족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교종은 나의 어떤 신앙심, 내가 정말 불교에 이렇게 막 심취해 있고 불교에 막 불교를 되게 좋아하고 나 이런 신앙심을 어떻게 나타내지? 자, 나의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뭘 만들어요. 절을 짓거나 탑을 하나 만들거나 뭘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절에 기증하거나 자,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형 예술이 발달하게 돼. 조형 미술이 발달하게 되죠. 자, 조형 예술이 발달하게. 조형 예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가 있는 거라는 뜻이니까 절이나 탑이나 불상이나 석등이나 이런 거 뭐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왜냐면 또 귀족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신라의 선종 같은 경우는 참선과 수행이에요. 참선이라는 건 나 혼자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행하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그냥 집에 앉아서 벽 보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서 뭐 절을 가서 또는 절을 지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인 성향의 불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형 예술이 쇠퇴하게 된다. 조형 미술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다만 선종의 유행에서 딱 하나 많이 만들어진 그 시대에 많이 나타나게 된 건 있는데 그게 뭐냐? 승탑. 승탑은 유행. 승탑의 유행이다. 승탑은 유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승탑은 왜 많이 만들어지냐? 승탑이라고 하는 건 스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의 무덤. 자, 스님이 돌아가시면 참선이나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 돌아가시면 보통 우리가 고승, 선승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불교는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다비식을 하는데 스님들의 몸에서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몸에서 많은 사리가 나와요. 사리는 이렇게 구슬처럼 어떤 건 약간 하얀 빛을 띠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약간 노란 그런 빛을 띠기도 하는 그런 구슬 같은 게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함부로 보관을 할 수는 없으니까 탑보다는 조금 작지만 조그마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승탑이라고 하고 자 승탑을 만들었으면 그냥 승탑만 떨렁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비석도 하나 세워야 되겠죠. 우리 스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승탑이거나 승탑과 함께 탑비 승탑과 탑비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조형 예술 중에 딱 하나만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승탑. 승탑만 많이 만들고 나머지 뭐 불상, 절 이런 것들은 별로 만들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 선종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종의 종파. 교종 같은 경우는 오교라고 그래요. 오교. 이 오교 중에서 이미 우리는 세 개는 했어요. 자, 의상이 만든 게 뭐예요? 화암종. 원효가 만든 게 뭐였죠? 법성종. 그 다음에 보덕이 열받아서 만든 열반종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장하고 그 다음에 진표가 만든 법상종, 법성종 말고 법상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율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교. 오교. 자, 그 다음에 신라 선종은 종파가 아홉 개예요. 구산. 구산.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표에 쫙 써있죠. 자, 이거를 다 외울 순 없잖아요. 우리가 아홉 개를.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것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첫 번째 거는 도의의 가지삼파. 그 다음에 이엄의 수미삼파. 맨 마지막에 이엄의 수미삼파. 그래서 도의의 가지삼파. 그 다음에 이엄의 수미삼파. 그래서 아, 이런 게 이게 바로 선종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종 같은 경우는 물론 교종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에다 만들었는지도 한번 볼게요. 경복사 전주. 그 다음에 금산사 김제 빼고는 나머지는 다 경상도 지역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제 지역에서 발달을 한 게
열반종하고 법상종이 있고요. 나머지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은 전부 다 양산, 뭐 경주 이러니까 거의 수도 근처. 알겠죠? 수도 근처. 나머지 두 개는 전라도. 자, 그 다음에 구산선문 같은 경우는, 즉 선종 구산은 거의 전국적으로 쫙 분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종 같은 경우는 서울 주변 아니면 전라도잖아요, 아예. 그런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선종이 좀 다양한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종과 선종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185페이지로 한 장 넘어와 보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도 결국에는 뭐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냐? 선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림문자, 견성호도, 교회벌전, 뭐 직지인심, 즉시성불, 직지인심, 즉시성불 이런 단어들이 있죠. 특히 이 중에서는 불림문자, 견성호도 뭐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딱 등장하면 아, 선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림문자, 교회벌전, 그러니까 문자를 뛰어넘는 가르침 뭐 이런 뜻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186페이지 선종까지 했고, 그 다음에 발해 불교로 넘어갑시다. 자, 발해도 역시 불교가 발전한 나라다. 어떻게 알았어? 발해의 상경, 상경이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라고 했죠? 상경에 10개가 넘는 절터가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뭐 수도에 그렇게 절이 많았다는 거 보면 불교 국가구나, 불교가 발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해도 불교가 발전한 나라구나 라는 거 한 장 넘기시면은 승려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발해의 승려까지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밑에 불교의 여러 부처는요, 아까 불교는 다신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불교의 부처의 종류가 많아.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번 쓱 보는 걸로, 별로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도교로 갈까요? 자, 도교 봅시다. 자, 도교라고 하는 사상 또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도교는 이제 기록으로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때 뭐 한 영유왕 때쯤 들어왔다 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들어왔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도교의 전례라고 나와 있죠. 고구려 영유왕 때 당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전해졌을 걸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먼저 들어왔을 거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교의 교리 한번 볼까요? 자, 도교의 교리. 어떤 게 도교인데, 자, 도교의 교리는 일단 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노장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노장 사상의 핵심은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뜻만 그대로 풀어보면 무위, 인위적인 거 없이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 이게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교의 기본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뭐 신선사상, 산신령이 이제 도교와 관련이 있죠. 신선사상, 불로장생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거, 불로장생, 그 다음에 산천숭배, 경치 좋은 곳에 다니는 거죠. 그런데 신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천사상, 하늘을 숭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 이런 행사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수호신의 개념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수호신은 방위신이기도 하고, 내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 그 다음에 지신은 땅의 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띠를 상징하는 그 동물 12개 있죠. 12지신. 네, 그것도 여기 도교와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떤 수호신의 개념이니까 12지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호신의 개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은둔사상. 아까 우리 굉장히 계속 모함받고 이래서 다 그만두고 은둔생활을 했던 천재적인 학자 있었죠, 누구. 그런 최치원의 은둔생활도 결국에는 도교와 관련이 있죠. 은둔사상.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인생 진짜 허무하다, 인생 무상. 이런 것도 다 뭐와 관련되냐? 전부 다 도교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네? 도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거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건 도교에서는 뭐냐면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를 물어봐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게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지 헷갈릴까 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도교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외울 만한 게 없고 여러분이 정말 외워야 된다고 하면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를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은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한번 써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교의 교리 한번 살펴봤고, 우리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 189페이지부터 한번 쭉 봅시다. 첫 번째, 고구려에서 영향을 받은 건 뭐가 있냐면은, 자, 영향. 시험에는 영향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영향을 받은 거, 고구려에는 뭐가 있냐면 강서대묘의 사신도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강서대묘의 사신도. 강서대묘의 사신도. 특히 강서대묘의 사신도 중에 우리 책에 나오는 게 현무도예요. 현무도. 현무도라고 하는 건 검은 거북이라는 거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밑에 현무도가 잘 안 보이지만 약간 그 뱀의 머리를 한 두 마리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막 이렇게 교차하고 있으면 그 밑에 거북이 등껍질 무늬를 가진 그 등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현무도라고 하는 거고, 현무도라고 하는 건 북쪽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이에요. 북쪽 방향을 지킨다. 그래서 강서대묘의 사신도가 바로 이 고구려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을지문덕의 우원시 기억나죠? 우중문한테,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해서 우중문한테 약간 조롱하는 그런 편지였잖아요. 뭐 신묘한 계책, 오묘한 전술, 다 나의 전술이다, 이 바보 멍청아, 이런 글이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족 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족함을 알면, 이런 뜻인데, 그 지족이라는 표현이 바로 도덕경, 그러니까 도교의 경전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중문시, 우중문시라고 쓸게요. 자, 여기 우중문시에서 지족이라는 표현, 지족의 표현을 통해서 이 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이다. 도덕경에, 도교 경전인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구려도 도교가 이미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백제로 갑시다. 백제가 좀 뭐가 많아요, 문화재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백제, 백제로 갑시다. 백제는 일단 자, 산수문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수문전이라고 해서 산수문이 벽돌인데요. 여러분 189페이지 보시면은 아래 사진에 산수문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걸요. 산수문전은 이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타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벽돌이니까 거기에 무늬를 그려서 무늬를 그려놨는데 이게 산수문이잖아요. 그럼 이 산수문이 안에 사실은 누가 살고 있냐? 신선이, 산신령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이 살고 있는 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것도 결국에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산수문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동, 백제 금동대학로, 백제 금동대학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백제 금동대학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백제 금동 용봉 봉내산 향로라고 그래요. 자, 금동 용봉 봉내산 향로. 이름이 좀 어렵죠. 자, 금동 용봉 봉내산 향로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거기 여러분 금동 대향로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너무 사진이 조그만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지방 모양처럼 생긴, 복숭아처럼 생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향로예요. 향로의 몸체인데 향로라고 하는 건 안에다 향을 꽂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빠져나오니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거를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뚜껑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 산이 있으면 이 주변에 사람, 동물, 악기 연주하는 악사 이런 사람들이 다 주조가 돼 있어요. 조각은 아니니까 주조가 돼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고 그 안에 막 조그맣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백제 금동 대학로인데 어쨌든 산, 이 산이 봉내산인 거죠. 신선이 살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는 도교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신선이 살고 있는 복내산을 형상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연꽃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연꽃받침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연꽃문이면 이건 어떤 종교와 관련이 있을까요? 불교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불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봉황이 이렇게 이렇게 봉황이. 그래서 봉.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이 이렇게 또 감싸고 있어요. 용. 그래서 용봉 복내산 향로. 그래서 얘가 용봉 복내산 향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금동대향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백제 금동대향로. 이것도 도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 무량왕릉지석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사택지적비는 사택지적 사람 이름. 이 사람이 백제에서 백제 말기에 거의 막 의장왕 그때쯤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고 벼슬을 그만뒀어요. 집에 있겠지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근데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내가 진짜 뭐 하려고 이랬나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해서 내가 인생 이렇게 허무하니까 인생 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절을 짓거나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생 무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택지적비도 역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자, 그다음에 무량왕릉지석. 무량왕릉 안에서 발견된 묘지석이에요. 무량왕릉 지석이 발견되면서 이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게 써 있었던 게 무량왕릉 지석인데 처음에 발굴을 했을 때 무량왕릉 지석이 이제 이렇게 판판하게 돌이 놓여져 있었고 그 위에 돈이 놓여져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 돈이 없었으니까 중국의 오수전,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오수전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 지석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왕이 돌아가셔서 무덤을 작성을 하는, 무덤을 조성을 하는데 땅의 신에게, 땅의 신이면 수호신의 개념이랬죠. 땅의 신에게 이 땅을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잘 돌봐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호신의 개념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도 무량왕릉 지석도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무량왕릉 지석에 매지권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매지권. 매지가 그런 뜻이겠죠. 땅을 샀어. 매매. 토지를 매매했어요. 잘 지켜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매지권이라는 도교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신라. 신라 같은 경우는 화랑도에서 화랑의 제일 우두머리 아까 여러분 기억나죠? 화랑의 제일 책임자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국선, 그죠? 풍류, 풍류도 또 그러니까 화랑도 자체를 풍류도라고도 하고 그 사람을 국선이라고도 말을 하고 국선이면 뭐겠어요? 나라의 뭐 신성 같은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도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화랑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난랑비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랑비 서문. 난랑비 서문이라고 해서 최치원의 글인데 이 최치원의 글에서 이런 도교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그게 나와 있었는데 안 읽고 넘어갔거든요. 아까 그 사료를 안 보고 그냥 넘어갔네.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나오냐면은 자 158페이지 158페이지에 난랑비 서문이 나와요. 158 한참 넘어가죠? 사회 파트에서 자 거기에서 최치원 자 난랑비 서문에 말하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일러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있는데 실로 곧 삼교를 포함하여 뭇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장사 집에 들어와서는 효를 행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요. 여기서 노나라 사구가 공자를 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유교적 가르침을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 일을 하면서 말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거가 없다. 그러면 뭐 어떤 사상일까요? 요게 이제 노장 사상이니까 도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연 그대로의 일을 하면서 말 없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주나라 주사의 근본이요. 주나라 주사니까 여기 이제 노장 사상이고 여기 도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교의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모든 악을 만들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축건태자의 가르침이다. 축건태자가 이제 석가모니쯤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최치원의 글에는
3교가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유교, 도교, 불교. 그래서 아, 여기서도 도교적인 개념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최치원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자, 화랑도까지 하고 통일신라로 해야겠네요. 통일신라로 가면은 아까 최치원의 난낭비서. 금방 그게 난낭비서문이거든요. 그걸 난낭비서라고 해요. 자, 여기에 나오던데 도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던데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은둔적 성향이 있다. 그렇죠? 아까 최치원 같은 경우도 은둔 생활을 했다고 했으니까 은둔적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김유신 묘에서 12지 신상의 조각이 있었어요. 자, 통일신라 시대는 무덤을 잠식할 때 그 무덤 주변에다가 둘레돌을 두르고 조각을 하거든요. 그게 12지 신상을 조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의 어떤 도교적인 경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해도 있어요. 발해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거기 발해 보시면은 정효공주 묘지에서 불로장생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로장생의 개념은 도교구나. 자, 정효공주 묘지석에서 불로장생의 개념이 등장을 한다.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여기도 도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쭉 받고 밑에 보시면 고려와 조선까지 나와 있죠.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풍수지리설이에요. 풍수지리설 봅시다. 풍수지리설에 풍수라고만 나와 있네. 풍수지리설. 자, 풍수지리설이 전래된 거는 선종승려들이 불교의 선종승려들이 전해준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는데, 원래 그런 거 알죠? 풍수지리설이 뭔지. 풍수지리설은 산이나 물의 흐름, 산의 형세,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인간의 길륜화복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떤 어디다가 무덤을 쓰면 뭐 인간이 잘 되고 뭐 궁궐을 쓰면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풍수지리설인데, 이 풍수지리설은 영향을 알아두시면 돼요. 맨 밑에 이제 영향이 나오죠. 자, 풍수지리설이 신라 말기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게 유행을 하냐? 경주는 금성은 지덕이 이제 끝났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금성은 경주의 수도고, 그러니까 경주의 수도나 신라의 수도고, 그러면은 경주는 이제 지덕이 끝났다는 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유행하면서 신라 정부의 권위는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대신 당시 유행했던 건 송악길지설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송악 지역의 호족은 힘을 받겠죠. 내가 앞으로 뜰 거니까. 그래서 송악 지역의 호족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거, 반대로 경주의 귀족들이나 왕족한테는 경주 신라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역할. 그래서 이런 걸 좀 다른 표현으로 쓰면 국토의 재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의 재편성에 영향을 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방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성하려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국토의 재편성과 관련이 있구나. 자, 이게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그래서 풍수지리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예술의 발달. 자, 이제 마지막 단어 예술의 발달. 자, 예술의 발달 한번 볼까요? 일단 바로 무덤이 등장을 하죠. 자, 무덤은 각 나라별로 초기, 후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후기로 나눠지죠. 자, 고구려 봅시다. 보통 이 당시의 무덤은 거의 다 도굴한 상태로 발굴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안에 별다른 특징이 들어있지 않고요.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을 보통 우리는 그냥 총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한번 떠올려보면 무용총, 각저총 이런 무덤, 천마총도 마찬가지고 금관총.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령왕릉이라고 하죠. 걔는 왜 릉이라고 하냐? 걔는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의 이름이 총이기도 하고 릉이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고구려부터 봅시다. 고구려의 초기 고분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죠. 돌무지는 여러분 옆에 장군총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땅에다가 무덤을, 돌을 이렇게 잘라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특히 거기 사진에 나오는 장군총이 가장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인데, 이 돌무지 무덤으로 이렇게 7단으로 쌓아 올렸고요.
한 변의 길이가 30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이 바로 장군총. 그래서 장군총이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고, 이렇게 무덤을 위로 쌓아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묻는 방은 중간쯤, 네, 중간쯤 시신을 묻는 방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이게 초기의 돌무지 무덤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무덤 양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 자,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여러분 192페이지 맨 밑에 그게 투시도 같은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자, 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입구가 낮아 있고, 입구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복도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돌로 만들어진 방이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개를 그렸지만 이거는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돌로 만든 방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흙으로 덮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이고, 자, 굴식 돌방 무덤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냐? 자, 여기 입구만 찾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겠죠. 뭔가가 없으니까, 제약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도굴이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굴이 쉬우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없을까요? 이미 없겠죠. 다 도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모르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들이 되게 많고, 자, 그 대신에 그럼 그 안에 뭐 있어? 벽화가 있어요. 벽화는 뜯어갈 수는 없으니까 벽화가 남아있다. 그래서 벽화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굴로, 그러니까 돌로 만든 돌방, 돌로 만든 무덤에는 벽화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벽화를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물감으로 그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게 또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 석회가 마르기 전에 거기다가 물감을 칠해서 안으로 이렇게 베어들면서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물감으로 칠하면 떨어져 버려요,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공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정을 통해서 만든 그런 벽화가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벽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려졌기 때문에 이 벽화도 처음의 벽화 모습과 나중에 벽화 모습이 약간의 성향이 달라지는데, 자, 벽화를 처음에 그릴 때는 내가 주변에서 보기 쉬운 거, 우리 집 뭐 거실, 뭐 내가 손님 접대하는 모습, 우리 부엌 모습, 아궁이도 있고 뭐 아까 후주관도 있고 그랬다 그랬죠? 그런 모습, 아니면 내가 딱 문 열고 밖에 나갔는데 행차, 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대행렬도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기 쉽고 보기 쉬운 거, 그런 것들을 먼저 그렸다면 나중에 가면 약간은 종교적이거나 추상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일상생활을 그리다가 나중에 가면은 약간은 추상적인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까 강서대묘 사신도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일상생활일까요? 추상적인 모습일까요? 강서대묘 사신도는 추상적인 그림이겠죠. 사실 그 강서대묘 사신도의 현무동,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은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상상한 동물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점점 추상적인 그림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어쨌든 벽화밖에 없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에 이름을 붙일 때는 벽화의 특징을 가지고 무덤에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면은 무용총. 자, 무용총 안에는 뭐 하는 그림이 있었을까요? 무용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용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활시위 당기는, 말 타고 가면서 활시에 당기는 그림이 있죠. 그런 걸 수렵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렵도와 무용도가 무용총에 있고, 그 다음에 각저총이라고 해서 씨름하는, 다리 각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씨름하는 그림이 있으면 이게 각저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고분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193페이지에 보시면 고분 벽화는 처음에는 일상생활, 나중에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그림으로 바뀌더라. 대표적인 무덤 볼까요? 대표적인 무덤에 안악삼호분, 덕흥리 고분. 자, 무덤에 특징을 붙일 수가 없을 때, 별것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숫자를 붙여줘요. 안학삼호분, 덕흥리 오호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강서대묘 아까 우리 봤고 그 다음에 쌍영총. 쌍영총은 기둥 두 개가 가운데 큰 거 있어요. 그래서 쌍영총이야. 그리고 수산리 고분벽화 있고 무용총과 각저총 있고, 자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무용도, 수렵도, 씨름도, 대행렬도, 쌍영총의 기둥 두 개 큰 거, 그 다음에 해와 달의 신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자 하나만 더. 자 192페이지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거기 구조도를 봤잖아요. 투시도를. 거기에서 좀 특이한 점이 여러분 천장의 모습이 점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점점점 그러면 천정으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냐, 좁아지겠죠. 이렇게 우물어들겠죠. 말하자면 이런 천장의 구조를 뭐라고 하냐, 모서리가 줄어들어. 그래서 모조림 천장이라고 그래요. 모조림 천장. 자, 모조림 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서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천장을 모조림 천장.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도 모조림 천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시면 유네스코 지정 고구려 문화유산. 그래서 북한 평양 유적지구, 그 다음에 중국 지반 유적지구, 지안 유적지구 이렇게 지정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백제로 갑시다. 백제시대.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가 바뀔 때마다 무덤의 양식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수도는 한성. 그래서 한성시대의 고분을 한번 봅시다. 한성시대의 고분의 형식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 어떤 게 있냐면, 무덤이 서울 송파에 있는 석촌동 고분이에요. 서울 석촌동 고분. 서울 석촌동에 가면 백제가 한성을 수도로 하고 있을 때 귀족이라든가 왕들이 죽었을 때 무덤을 썼던 곳이 있어서 거기에 무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돼요. 물론 그보다 더 많았겠죠. 지금 이제 개발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지금은 한 7개 정도? 그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규모가 되게 큰 무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장군총 설명하면서 한 변의 길이가 30m 엄청 크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커요. 50m 정도 한 변의 길이가. 그래서 아마도 뭐 일설에 의하면,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백제시대, 이 한성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구겠어요? 백제 왕 중에. 아무래도 근초고왕이 전성기겠죠? 그래서 그 무덤은 근초고왕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대규모의 무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잘 봅시다. 자, 여기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백제 초기 양식. 그 다음에 고구려 초기 양식의 무덤이 뭐예요? 돌무지 무덤. 그럼 얘랑 돌무지랑 비슷하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과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이 비슷하다는 건 결국에는 누가 와서 백제를 세웠구나.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구나. 그래서 고구려 유민의 백제 건국을 상징하는 거다. 나타내는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구나. 요 내용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 말하자면 이게 딱 증거야. 이게 서울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시대의 무덤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웅진시대겠죠. 자, 이쪽으로 갈게요. 좁아가지고 웅진시대로 갑시다. 자, 백제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이니까 웅진시대 무덤으로 갈게요. 자, 웅진시대. 자, 웅진이면 지금의 공주죠. 공주도 어떤 지역에 가면 백제의 왕릉급 무덤들이 많아요. 한 7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야? 공주의 송산리에 가면 거기에 무덤 되게 많아. 송산리 고분군. 뭐 되게 많진 않지만 7개 정도의 무덤이 있고요. 이 웅진시대의 무덤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굴식 돌방 무덤이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이 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누구 무덤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 특징이. 심지어는 벽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송산리 1호에서 5호. 1호분부터 5호분까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숫자를 붙여줘요. 특징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도 없어요? 벽화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다섯 개는
그것이 돌방 무덤이고 그럼 나머지 두 개 남죠. 그럼 두 개는 뭐지? 두 개는 벽돌 무덤이에요. 자, 벽돌 무덤으로는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송산리 6호분. 또 하나는 무령 왕릉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송산리 6호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 도굴꾼에 의해서 도굴이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여름에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로를 옆으로 빼주는 배수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그 땅을 파시는 인부 아저씨한테 발견된 게 무령왕릉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낮은 언덕이었거든요. 사실 거기가 아무도 무덤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언덕인 줄 알았지. 근데 파보니까 무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무덤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고학사에서 엄청난 발굴, 다시는 없을 그런 발굴이겠죠. 그런데 이때가 1971년, 제가 늘 얘기하지만 1971년이에요. 1971년이면 이때 뭐 고고학이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된 발굴을 못했죠. 거의 도굴에 가까운 발굴을 하게 돼요. 일단 비가 왔어요, 그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거 다 몰래 해야 되거든요. 막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자들은 사진을 찍겠다고 막 안에 들어가고 막 몸싸움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자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의 4천 점 가까이 유적의 유물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그냥 담아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무령왕릉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무덤 표면에 묻은 미생물까지 다 연구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놓여있는 위치까지도 전부 다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상자 박스 들고 들어가서 쫙 주워 담아가지고 그냥 놔버렸어요. 이게 발굴이에요? 도굴이에요? 이거 거의 뭐 도굴 같은 발굴인 거죠. 말하자면 발굴도 아닌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의 발굴을 해버린 게 71년 무령왕릉이 정말 안타까운 발굴인 거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졸속 발굴, 거의 도굴에 가까운 발굴을 한 게 바로 무령왕릉이다. 무령왕릉은 우리나라에서 고대의 무덤 중에 사실 거의 대표적으로 유일하게 피장자, 누가 묻혀있는지를 알 수 있는 무덤이에요. 무령왕릉이니까. 자, 그리고 무령왕릉에서는 왕과 왕비의 관이 발견됐어요. 이제 두 분이 거기에 묻혀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왕과 왕비의 관은 일본산 나무로 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그 다음에 돈이 발견됐어요. 아까 이거 오수전이라고 했죠. 얘 땅 샀다 이거. 그러니까 잘 봐달라. 그래서 이 돈이 발견됐는데 돈은 당연히 중국 돈이죠. 그래서 돈은 중국 거지 나무는 일본 거지.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하다. 이게 이제 바로 무령왕릉. 사마왕이라고 하는 무령왕릉의 요 무덤이 발견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특징. 맞아 얘기합시다. 자,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무덤에 우리나라에는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양식이에요. 우리 거 아니고 그럼 어느 나라 건데? 중국 거겠지. 그래서 중국 남조의 양식이에요. 중국 남조 양식. 자, 그러면 중국 남조 양식이 왜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지? 그만큼 중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했구나.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백제가 한강을 빼앗기고 나서 웅진으로 이제 거의 피난을 간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중흥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중국과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했거든요. 그게 무령왕, 성왕, 이때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렇게 활발한 교류를 하다 보니 무덤의 양식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 안에는 딱 두 개. 송산리 6호분하고 무령왕릉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벽돌 무덤은 돌로 돼 있잖아요. 돌로 돼 있으면 이 안에 뭘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벽화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벽화가 있다. 근데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둘 중에는 그러면 어떤 게 벽화가 있는 거니? 둘 중에 송산리 6호분의 벽화가 있어요.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어요. 여기는 벽화가 있고 여기는 벽화가 없다. 그러면 왜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냐?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무령왕릉이 좀 사진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벽돌 하나하나로 쌓아서 올렸어요. 아치형 막 그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그게 무령왕릉인데 이 무령왕릉의 벽돌 하나하나마다 벽돌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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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래로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옆을 쌓아 올렸는데 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꽃무늬 장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벽돌인데 여기엔 떡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벽화를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고 송산이 6호분에는 인물화나 사신도 벽화가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194페이지에 송산이 고분군의 무령왕릉, 무령왕릉 석수, 송산이 6호분 고분벽화 나와있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무령왕릉 석수는 무령왕릉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앞에서 딱 발견된 수호신이에요. 약간 돼지처럼 생기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생기기도 하고 한 그런 약간 통통한 무령왕릉 석수 그리고 이 안에서 거의 뭐 4천 점 가까운 유물이 발견됐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무령왕릉 지석 아까 우리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비시대. 자, 사비시대는 사비면은 지금의 부여잖아요. 부여의 또 한쪽에 가면은 무덤이 쫙 모여있거든요.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아까 우리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게 뭐였죠? 금동대양로 요 옆에 있어요. 무덤 주변에 조금 가면은 절터가 있거든요. 그 가까이 절터가 있고 거기서 발견된 거다라는 거죠.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고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좀 예뻐요. 그래서 좀 크기는 작지만 좀 세련됐어. 이게 이제 사비시대의 고분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라로 갑시다. 신라. 자, 신라는 초기하고 후기 이렇게 이제 통일 직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신라. 신라 같은 경우는 초기 무덤 양식이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이런 무덤의 독특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195페이지 보시면은 구조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돌로 된 방을 만들어요. 이 돌로 된 방이 덧널. 그러니까 덧널은 뭘로 만든? 목곽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목곽이에요. 말하자면. 자, 덧널을 만들고 요 안에다가 관을 놔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껴묵거리를 이렇게 넣죠. 그러니까 방을 돌로 만들어. 돌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무덤을 넣는, 그 시신을 넣는 방을.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로 쌓아 올려요. 돌돌돌 이렇게 돌돌돌돌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흙으로 덮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자, 이제 우리는 특징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는지 봅시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일단 규모가 엄청 커요. 돌 쌓아 올리고 흙 쌓아 올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무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자, 이거는 돌방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벽화는 아까 어디다만 그릴 수 있다. 나무에다는 그릴 수 없고 돌로 만든 방에 여기 이제 나무로 방을 만들었고 돌로 만든 데다가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나 벽돌 무덤에 벽화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벽화를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벽화가 없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장묘. 단장만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합장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왕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시고 나중에 왕비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무령왕릉 같은 경우도 무덤을 열고 다시 왕비의 시신을 넣고 다시 문을 닫으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거죠. 그런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요거 다 새로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 다 퍼내고 돌 다 퍼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몇 명만 묻힐 수 있다. 한 명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장 또는 단장묘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같이 묻는 게 시기가 다른 사람을 같이 묻는 거는 불가능하다. 알겠죠? 사망 시기가 같은 사람을 같이 묻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대신에 신라 같은 경우는 쌍릉을 만들어요. 쌍릉은 아마 다른 데선 별로 없는 그런 양식이죠. 보통 무덤이 있으면 신라 경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게 있더라. 이게 쌍릉인데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요게 힘드니까 요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없는 또 독특한 양식이 나타나죠. 요게 이제 단장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굴이 어렵다.
자, 그럼 도굴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껴묻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껴묻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아까 우리 굴식 돌방, 이 그 돌무지 덧날 무덤은 이게 무게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애기들이 막 되게 진귀한, 막 되게 보물 같은 그런 구슬을 막 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 본 거야. 애기들이 막 그런 거 갖고 노니까. 그래서 내놔. 당장 내놔. 어디서 났어? 물어봤더니 저기 가면은 되게 많다고 알려주더래요. 가보니까 무덤이 무너져 버린 거야. 이 무게를 못 견디고 돌이 막 돌로 쌓고 흙으로 쌓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무덤이 발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껴묻거리는 많이 남아있어요. 도굴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 가장 대표적인 무덤에는 천마총, 그 다음에 금관총. 금관에서는 또 금관총에서는 금관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황남대총, 그 다음에 뭐 호우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돌무지 덧날 무덤 양식인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무덤이 천마총이죠. 천마총에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천마도가 나왔어요. 천마총에서 뭐가 나왔어? 천마도가 나왔어요. 그럼 천마도라는 건 그림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벽화일까요? 아닐까요? 자, 아까 우리 돌무지 덧날 무덤에는 벽화를 그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마도는 벽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벽화가 아니구나라는 거. 그럼 얘는 벽화 아니면 뭐야? 얘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자, 195페이지 보시면 천마도라고 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유니콘 같은 그런 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외국으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막 날개 같은 게 막 있는 약간 이런 천마도가 발견됐는데, 얘는 말 안장에 매다는 그림이에요. 말이 있으면 그 말 안장이 있잖아요. 말이 있으면 이렇게 말 안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잖아요. 이 말 안장에 아래 늘어뜨리는 장식 그림이에요. 말의 배를 가리는 배가리개 그림. 그래서 달에라고도 하고 장미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림.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어디다 그린 거야? 벽화가 아니고 자작나무에다 그린 나무 그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얘가 바로 천마도. 천마도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벽화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후기. 이제 후기는 통일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일 전에 무덤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게 되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자, 벽화가 있는 것도 있다. 신라는 전체 무덤 중에 약 5%만 벽화가 있으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숙묘라고 해서 벽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숙묘는 벽화가 있다. 그래서 벽화 있는 것도 있네. 신라에도 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벽화가 있는 것도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신라고 통일신라로 넘어갑시다.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은, 통일신라로 넘어가면 무덤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이 여전히 나타나지만, 굴식 돌방 무덤이 여전히 나타나지만 무덤 안에다가 뭔가를 막 장식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둘레돌을 두르고 여기에 12지 신상을 조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은 통일신라의 고분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김유신 묘라고 나와 있죠? 요런 식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있으면 이렇게 둘레돌을 쫙 두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12지 신상을 조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무덤이 등장을 하는 게 통일신라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도 마저 봐야 되겠죠. 발해 무덤으로 가는데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지워버릴 거니까. 자, 신라랑 우리 전체 고구려부터 쭉 무덤을 봤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무덤 양식은 두 개. 하나는 벽돌 무덤. 얘 중국식이고, 그 다음에 무령왕릉 있고 하니까 얘가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 자, 얘는 4, 5세기경의 신라 초기의 무덤 양식인데, 이렇게 생긴 무덤 양식, 돌무지 덧날 무덤은 어디만 있는? 신라만 있는, 다른 나라는 없는 신라 고유한 무덤 양식이기 때문에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이 시험에는 잘 나와요. 얘하고 벽돌 무덤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자, 전반적으로 무덤 양식이 어떤 무덤에서 어떤 무덤으로 가고 있냐면, 돌무지 무덤에서,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에서 어떤 양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돌을 쌓았던 돌무지 무덤에서 구식 돌방 무덤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살펴봤고요. 발해도 봐야겠죠, 발해. 발해로 갑시다. 자, 발해 같은 경우는 문왕이 있었어요. 우리 발해 배울 때 문왕이 있었죠. 문왕의 둘째 딸과 넷째 딸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일찍 죽은 거예요. 요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왕이 무덤을 쓴 거예요. 두 개의 무덤을 다른 양식으로 썼는데, 자, 첫 번째가 정해공주묘. 이거부터 합시다. 정해공주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효공주묘. 정효공주 무덤, 정효공주. 정해공주, 정효공주. 둘째 딸, 넷째 딸,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해공주 무덤부터 볼까요? 정해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굴식 돌방으로 돼 있으면 이거 어느 나라 양식일까요? 어느 나라 거? 요거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거다. 자, 그리고 이 굴식 돌방 무덤에는 모주림 천장, 천장의 구조가 모주림 천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돌사자상, 돌사자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고구려 양식, 뭔가 좀 씩씩한 기상을 나타내는 이런 돌사자상이 발견됐고요. 정효공주 무덤 같은 경우는 벽돌 무덤이에요. 자, 그러면 벽돌 무덤이면 어느 나라 양식? 이거는 중국 당나라 양식이겠죠. 중국 당의 양식. 자, 그리고 정효공주 묘랑 정효공주 둘 다 묘지석. 아까 우리 사류별려체라고 하는 묘지석이 발견됐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벽화, 인물도 벽화가 발견이 돼요. 자, 여기는 벽화가 없고 여기는 벽화가 있고, 그래서 정해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해의 고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거기 보시면은 사진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고대의 고분을 정리를 해놨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고분을 살펴봤고 시험에 잘 나오는 고분 체크했고, 자, 잠깐 쉬었다가 건축부터 나머지 문화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 문화를 정리를 마저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